이데일리 TV입니다. 이마트, M게임, 하나기술, 세원, 호텔신라, 현대일렉트릭까지 담아봤고요. 한국경제TV는 펄어비스, 현대미포조선, 롯데칠성, S5일, CS윈드, 현대그린푸드, 하이트진로, 삼성전자까지 선정이 됐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롯데정보통신, 솔루엠, 남아토건, 빅히트, CJENM, S5일, 오신시스템, 웹젠까지 담았고요. 마지막 MTN은 유니셈, 노바렉스, 라온피플, MBT, 현대일렉트릭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옥석 가리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선정하셨나요? 네, 현대일렉트릭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예. 뭐 요즘에 현대중공업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뭐 M&A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성장에 관련돼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에너지 전력 관련해서 뭐 생산, 분배, 뭐 송전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사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뭐 실적 자체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최근에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 가지고 좀 모멘텀 자체가 좀 만들어지면서 작년 한 하반기서부터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었던 기업이고요. 뭐 한 9월 달까지 한 2만 원대까지 상승하고 나서 작년 9월부터는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단순하게 그냥 신재생 에너지만이 아니라 어쨌든 전력이라는 것을 뭐 송전을 하든 뭐 배분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현대일렉트릭이 좀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적인 매출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도 상승을 하다가 좀 머뭇거리긴 합니다만 시장 자체가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잡아놓고 이 고점 돌파한다는 생각으로 현재 가격대 전후로 해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래도 작년에 영업이익은 또 흑자 전환을 네. 한 그런 또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 2만 5천 원 선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뭐 이 회사가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현대 그린푸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급식 관련된 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작년은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지금도 뭐 코로나가 그렇게 뭐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 그리고 뭐 등교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조금씩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항상 기업은 현재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안 좋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품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매출 개선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본다라면 상당히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 하려고 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충분히 9,600원대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 한 두 달은 지지부진했습니다만은 이 두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1월, 12월, 뭐 1월, 2월까지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또 방학이라든지 이런 계절적 영향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에 접어들었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10,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11,000원, 12,000원대까지의 상승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은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 어쨌든 이제 3월에 학교들 개학을 했으니까요. 네. 또 이전보다는 비대면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네. 좀 더 늘어날 것이면 틀림없으니까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690원대 지금 2%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11,000원 선까지 올려서 목표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가 솔루엠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못했어요. 오늘 소식도 또 있었죠. 네, 예. 이 회사가 그 지난 2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뭐 이렇다 할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단기 지지선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 그룹주에서 독립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 전기 관련된 그 계열사에서 사업을 좀 하다가 분사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폭스바겐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추가적인 부품 납품 계약도 맺었다는 것을 본다면, 공교롭게도 상장을 하고 나서 전기차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현대차 에펠카 이슈가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이런 것들이 그 전기차 2차 전지라든지 모멘텀이 좀 약화를 시켰고, 또 주가가 그렇죠.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또 관련된 종목분들에 대해서의 차익성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솔루엠이 조금은 상장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 좋지 못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3만 원대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좋은 호재가 나와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앞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단기 주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세가 유입됐을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 목표 라인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지금 전으로 매수가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예. 손절가는 한 2만 원, 2만 2천 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이제 두 번째 바닥 지지선을 좀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 2만 2천 원이 좀 이탈하긴다 그러면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9천 원, 3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3월 달 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기업 솔루엠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상장을 네.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보였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출 본격화로 좀 주가 재평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솔루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식도 있었으니까요. 보시고요. 한 4%대 급등 흐름 그래도 강세로 나타내고 있네요. 1차 목표가 2만 9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 볼까요? 네, KB금융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단기 조정기 혹은 뭐 조정기는 아니라고 해도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인플레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실망감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라면, 반대로 또 그러한 시대가 좀 더 빨리 땡겨진다라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관련된 업종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그동안 금리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아서 순이자 마진이 좋지 못했는데 금리 상승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어쨌든 은행주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은행주들이 말이 은행이죠. 금융지지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뭐 증권, 카드, 보험, 예. 뭐 요즘에 비은행 영업 이익이 뭐 가파르게 상승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런 것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자가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항상 은행주들 보면 저평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배당이라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낮아졌다는 걸 본다라면 오늘도 6% 정도 KB금융 상승하고 있고, 최근 은행주들이 모두 이러한 비슷한 패턴입니다. 고점 때 지난 12월 때 2월 달 정도의 고점 때를 이제 막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수렴을 하면서 돌파가 된 거라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은행주들도 충격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때는 저는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예. 이번에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이 만약에 3월 말까지 저는 이어질 거라 봤는데, 3월 말 정도까지 조정이 끝난다라면, 거기서 마무리 된다라면
주도주는 바뀔 겁니다. 이런 은행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약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은행주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면 한 4만 8천 원 정도 수준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 5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3만 5천 원, 어쨌든 수렴의 끝자락이 3만 5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예. 3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좀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B 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 네. 또 종목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융주를 본다면 그중에서도 KB 금융을 좀 일차적으로 네.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KB금융이 어쨌든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KB금융, 뭐 신한지주든 뭐 하나금융지주든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을 선택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실적 1등 기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1등 기업으로서 KB금융을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5만 5천 원 선, 매수 라인은 4만 8천 원,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